여기 두 사람 모두 전과자다. 올해 63세 이 사람은 2013년 6월 15만 원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검거돼 법정에 섰다. 근신하여야 할 루범 기관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5만 원 절도 미수주에 대한 법원 형량 징역 3년. 그는 현재 수감 중이다. 그리고 올해 62세 이 사람. 법원은 약 1,500억 원을 배임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징역 3년, 벌금 50억에 처한다. 다만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가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다. 지난해 2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급차를 타고 와 누운 채 법정에 출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김승현 회장. 15만 원 절도 미수엔 징역 3년 실형. 약 1,500억 원 배임엔 집행유예 석방.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15만 원이 아니라 1,500원을 훔쳤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법치국가라면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질문하려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평등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평등하지 몰라도 우리 없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법은 평등하지 않아요. 국가형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바라보는 거겠죠. 근데 네. 뭐 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나 보죠. 뭐 그 사람만 이바지예요. 우리 국민도 열심히 일해가면서 이바지했지. 왜 웃기죠.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은 그냥 할 말이 없죠.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한 한국인들은 불과 27%.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다. 한마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표현되죠.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인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석방이다. 쉽게 말해서 그 판결의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 헌법상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지난해 초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횡령 배임 8세 1,341억 원.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횡령 배임 8세기. 1심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675억 원으로 줄었다.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 선고. 그리고 지난 9월 10일 대법원 선고.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에 대한 감형 가능성, 즉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 변화는 한화 김승현 회장의 것과 비슷하다. 김 회장은 2011년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징역 4년 실형 법정 구속, 2심 징역 3년 실형 대법원 파기 환송,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재벌 총수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는 3호 정찰제 판결로 불린다. 재벌 총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죄질은 이미 법을 다 알고 법망을 피해 나가다가 발각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의 범죄라는 것은
사회적인 미치는 파장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2000년 이후 기소된 재벌 총수들 중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그는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반인 투자자들로부터 1조 3천억 원 가까이 투자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동양 사태 피해자는 4만여 명에 이른다. 전 재산을 잃었다는 한 피해자를 만났다. 법정관리 신청 불과 며칠 전, 동양은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위기 후 충성도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직원은 그런 회사 말을 믿고 피해자 박 씨에게 원금 회복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도 써줬다. 25년 길거리 장사로 모은 돈을 모두 동양에 투자했던 박 씨는 인생 전부를 빼앗긴 셈이 됐다. 재래시장에 도매상에 가지 않았었던 것 같고 아까 모든 것들 내가 미안가도 그런 법도 하고 눈이 집에 다니 보기도 하고 파스워드 하고 안 해본 것도 없어요. 안 해본 것도 없고 길거리에서 장사해갖고 이거 다 갖다 뿌리세요. 1심 12년이 2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이 사기 액수를 1조 3천억 원의 10분의 1 수준인 1,700억 원만 인정했기 때문 배임액을 더해 2심이 인정한 현 회장의 범죄 총액수는 약 7,500억 원에 달한다. 7,500억 정도예요. 그럼 말 그대로 7년으로 나눠봅시다. 1년에 1,000억이에요. 우리 국민들 보고 1년 동안 더 가서 살면 1,000억 죽으면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자체로 형벌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황제징역인 거예요. 법원이 재벌 총수에게 흔히 적용해온 감형 사유는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 2003년 분식회계 혐의 최태원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SK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2006년 비자금 조성 혐의 정몽구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에서 격리해 더 이상의 경영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보다 우리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 제도의 이상에 보다 부합된다. 2008년 비자금 및 조세 포탈 혐의 이건희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사업부국의 역할을 수행했다. 경제인들은 뭐 전부 다 보면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일반 노동자의 경우에 그럼 수십 년간 산업재해와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무릅쓰고 몸을 희생해가면서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에 몸을 바쳐왔기 때문에 뭘 봐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농민, 농사짓던 분 중에 뭐 폭행으로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됐다. 그러면 식량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식량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평생을 땀 흘려 노력한 바를 감안해서 깎아준다거나 이런 일은 과연 있느냐. 재벌 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0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300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해 기본 5년에서 8년을, 감형 시 4년에서 7년, 가중 시 7년에서 11년을 선고하도록 형량의 폭을 정했다. 그러나 회사 돈 300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 회장 역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일반 평범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공정한 이 기준으로 하는데 소수의 그 어떤 권력자, 특히 이제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 총수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할 때 이때 얼마나 공정하게 다른 사건과 비춰봤을 때 공정한 잣대와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느냐,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결정하거든요. 양형 기준에 맞춰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재벌 총수는 SK 최태원 회장뿐. 그는 지난달 특별 사면이 됐다.
대법원에서 말한 5년에서 8년 기본으로 줘라고 한 것도 사실 못 지키고 있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한 465억 정도를 회사 돈을 횡령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실 우리 재벌 총수, 3대 우리 재벌의 총수가 이런 범죄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윤리의식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겨우 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5만 원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철중 씨는 어떤 사람일까? 2013년 6월 8일 서울 한 호텔의 결혼식장에 노 신사가 나타났다. 그는 신부 측 축의금 창구로 다가가 신랑 측에 전달해야 할 축의금을 신부 측에 잘못 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의금 봉투 3개를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각각 5만 원씩이 들어있었다. 밑에 입구로 가야 되는데 예. 남자가 지금 신부 측에 제가 좀 쳐다보니까 네. 남자한테 그래서 보세요. 저 저수대 손님들이 저수대 주신 분들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더니 노 신사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들이 그를 추궁했고 그는 이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물론 훔친 15만 원은 현장에서 바로 돌려줬다. 절도 미수범 박철중 씨는 경찰에 연행돼 갔다. 수소문 끝에 박 씨의 고향 마을을 찾아가 볼 수 있었다. 아, 많이 가야겠네. 도장님, 오죽해야 그걸 도망가고. 그것도 어려워서 나도 가난하게 똥꼬냥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런데도 쌀을 꺼달라면 한 대씩 그걸 구웠겠네. 바가지도 못 받고도 그릇도 잊어버렸어. 굉장히 어려워. 땅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자잘한 빚 독촉에 시달리던 박 씨의 가족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니요. 여기 사셨어요? 네. 아, 지금 이렇게 창고로 쓰는 여기 말씀하신 거죠? 네. 술 먹고 이제 술 주려고 누구한테 술 먹고 착한 분이 이런 게 없어. 착한 분이었어요? 착하라마나 사람이 승백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 표현을 해. 박철중 씨 부모와는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 혹시 아버님 어머님은 살아계세요? 다 그 양반들 돌아가신 게 뭔데지. 돌아가셨어요? 3년형을 선고받은 박철중 씨는 현재 모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를 찾아가 봤다. 면회 시간은 한 달에 5번, 한 번에 단 15분. 몇 차례 면회를 통해 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80년대 초에 상경했다는 박 씨는 철물점에서 배달 일 등을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한다. 어느 상점을 샀어요. 옛날에는 모심이라고 그러죠. 학교 안 다녔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던 그는 서울 한 대형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해 왔다고 한다.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 참 동생이 이제 응? 가족 살기도 그렇잖아요.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는 15만 원 절도 미수에 왜 징역 3년이나 선고받게 됐을까? 오늘 보면 징역이 많죠. 한두 번도 아니고 일을 다 자꾸 들으니까. 판사들도 뭐 금방 들고 자꾸 들으면 징역이 1년 주고 2년 주고 3년 주고 그러거든요. 내가 잘못이죠. 판결문을 토대로 박철중 씨의 절도 방법과 액수를 살펴봤다. 박 씨가 처음 법정에 선 것은 1981년 2월. 이후 20여 년간 그는 절도로 모두 7차례 벌금 혹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 12월 성경책 16만 8천 원어치를 훔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년에는 성경책 51만 8천 원어치를 훔쳤는데 그가 훔친 가장 큰 액수다. 형량은 징역 3년. 법원 공무원 김용국 씨는 화제의 판결을 모아 책을 냈는데 그중 한 사례가 박철중 씨 얘기였다. 제가 유심히 봤더니 뭐 흉기를 썼다든지 폭력을 썼다는 사례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고 진짜 말 그대로 생계형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비극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분을 과연
형사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철중 씨의 총 전과는 13개. 지난 15년간 성경책과 돈을 포함해 그가 절도한 금액은 총 117만 천 원. 그의 형량 합계는 17년 2개월에 달한다. 박철중 씨처럼 여러 전과가 있는 한 재벌 총수를 보자. 회삿돈 70억 8천만 원 횡령, 구속 52일 만에 석방, 정치인에게 불법 대선 자금 10억 원 제공, 벌금 3천만 원.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은밀한 지원 요청을 받고 장래의 기업 경영을 걱정하여 부동적으로 이에 응한 것일 뿐이어서. 미국이라면 어떤 형량이 선고됐을까? 미 연방 검사 출신 로리 리틀 교수다. If you were ever caught giving $1 million, private or public, to a candidate without reporting it correctly, that would be, you might not go to jail that long. You might only go to jail for 9 years, but you would be kicked out of your corporate position. I couldn't tell from here whether these people were kicked out of their corporate positions, but they all would be in this country. If Bill Gates, the head of Microsoft, were tomorrow convicted of one of these things, he would be kicked out as the head of his company. 2007년 술집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아들을 대신해 폭력배를 동원 보복 폭행에 나섰던 김 회장.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2심 집행유예 3년 선고. 아버지로부터의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리 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A year and a half for that, I think in this country, anybody who were convicted of leading an organized attack on other people would receive more than that. So the concept that you could do private vigilante justice and not be sanctioned, that wouldn't fly here. Even if you're a powerful white person. I mean, I'm just trying to think of an equivalent. If Donald Trump organized a violent attack on people, I think he'd get more time than that. 그리고 지난해 약 1,500억 원이 넘는 배임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실제 수감 기간은 145일. 당시의 재판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금액의 다가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회사의 이 손해가 실현되지가 않았어요. 손해 발생이 위험이 있었다. 부실계열사에 지원해줌으로써 그 부실계열사가 만약에 쓰러졌을 때는 손해를 이제 입어야 되니까 손해 발생이 위험이 있었다는 거였지. 실제로는 그렇게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한화그룹 전체가 다 잘 클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짜리 하나 사실은 피고인 주머니에 들어간 건 없었어요. 재벌 총수들의 횡령 배임 관련 법원 판결의 핵심 중 하나는 총수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최근 경영학자들이 재벌 범죄 형량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저희 연구에서 가장 큰 발견으로 나왔던 것은 일단 한국 사법부가 재벌 소속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배임 횡령 사건 판결에서 약간 더 관대하다. 그러니까 관대하다는 표현은 집행유예 확률이 좀 높아진다, 실형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잡한 지배구조나 경영권을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들이 더 큰 것이 분명하다. 이제 그러기에 어떤 기업 자체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리스크를 유지하고 뭐 정말 사적 이익 없이 그냥 정말 소위 말해서 그냥 뭐랄까요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아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재벌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글로벌된 상황에서 다양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자본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관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책 추기금 약 117만 천 원 절도, 총 감옥살이 17년 2개월, 70억 8천만 원 외화 밀반출, 정치자금 10억 원 불법 제공, 보복 폭행, 약 1,500억 원 배임 등 이 모든 죄에 대해 재벌 총수가 교도소에 수감됐던 기간은 총 8개월이다. 물론
단순히 범죄의 액수만을 놓고 법원의 형량이 옳다, 그르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재산 범죄에서 피해 액수에 비례해서 형량을 무한정 늘리는 게 옳으냐 하는 건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 배임, 탈세 등 재벌 총수들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우리 법원이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된 것이 결국 단 27%의 국민들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한 이유일 겁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전관예우 문제일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와 판사가 고등학교 및 대학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직장 근무 경력자일 경우 재판부를 바꾸고 있다.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등의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중앙지법은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 전 보훈처장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선임된 변호사와 판사가 진주 동명고 서울법대 동문이며 강릉지원에서 함께 근무했었다. 법원은 재판부를 바꿨다. 피고인도 변호사를 바꿨다. 새 판사와 새 변호사는 이번엔 서울고법, 제주지법, 인천지법 등에 같이 근무한 사이였다. 여론의 문매를 맞자 로펌 내에서 변호사를 바꿨다. 그런데 이번에도 판사와 변호사는 서울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 재배당이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다시 그 재배당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효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도했다는 것은 이제 전관적인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들조차 10명 중 9명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한 부분은 대법원이 강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법사위원들이 내놓는 자료를 보면 그 전관 변호사들에게 형사사건이 상당히 몰린다라는 통계자료를 보면 전관예우를 추단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1년 한화 김승현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 1심이 열렸던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재판부가 4차례나 변경돼 논란이 일었다. 처음 김승현 회장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와 김 변호사는 1년 전 서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번엔 판사와 변호사가 서울법대 동기. 인사이동으로 바뀐 판사는 김 변호사의 지인. 서부지법은 또 재판부를 바꿨다. 그 직후 김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다. 당시 이 소동이 법원 안팎에 적잖은 논란이 됐다. 우리는 김모 변호사를 찾아가 봤다. 제가 영장범죄에서 사건을 했었을 뿐이고 기소가 된 이후에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부 언론은 한화가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만한 재판부에 배정받기 위해 서부지법 전관인 김 변호사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계약은 먼저 해놓고 시작 선임계를 했던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약은 없었던 거죠. 아, 계약은 없고. 그렇죠. 계약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고 그때도 없었죠. 전관이요, 전관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약간 좀 그런 거 맞나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야 뭐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들의 속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짐작할 수 있을 뿐이고 객관적인 건 뭐 그게 객관적인 건데요. 김 변호사 사임 전후 김승현 회장 측은 4명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그들 중엔 판사와 동향인이도 있었다. 그런데 해당 재판부가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을 함께 맡게 되면서 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는 연거푸 바뀌었다. 당시 검찰 측에서 법원과 검찰을 들었다 놨다 하던 한화가 자기 꾀에 넘어갔다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화 측은 검찰의 기소 후 새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김 변호사의 협조하에 절차 진행에 관한 조령만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재벌 총수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우리는 2010년 이후
법정에선 재벌 총수들의 변호인단을 분석해봤다. 지난 5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심 재판 당시 대형 로펌 두 곳을 선임했다. 선임된 총 변호사는 7명. 이들 중 한 변호사는 담당 판사가 평택 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당시 지원장과 부장판사로 근무했었다. 서울고법 2심.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며 서울대 법대 동문. 다른 판사와 다른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2심 사건 기록상의 한 변호사와 판사는 마산고 서울대 동문이었다. 2014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1심 당시 담당 판사는 한 변호사와 서울법대 동기, 다른 변호사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 다른 판사와 두 명의 변호인과는 사시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고법 2심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사. 그는 2심 판사와 사시 사법연수원은 물론 고등학교 대학 동기다. 군 법무관 서울 민사지법 근무 경력도 같다. 이재현 CJ 회장은 고법 2심에서 두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판사와 변호사는 사시 사법연수원 동기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 역시 판사와 사시 연수원 동기며 서울법대 동문이었다. 동양 현재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1심 당시 네 군데 로펌을 선임. 판사와 변호사들은 역시 사시와 연수원 동기로 얽혀있다. 태광 이호진 회장에 대한 서울고법 2심. 두 대형 로펌에서 14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담당 판사와 서울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다. 또 판사가 수원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는 수원지법원장으로, 판사가 민사지법 평판사 시절 변호사는 부장판사였다. 판사와 변호사 간의 이런 연구가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판부의 마음속을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전직 판사들은 법정에서 배석 판사 시절 스승격이던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만났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과거에는 이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판사로 임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부장판사로부터 사실 배우고, 그리고 법원장님인 법원장 뭐 이런 분들과 관계가 어떤 이제 뭐 선후배 관계, 또 스승과 제자 관계 이런 식으로 엮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변호사 나왔을 때 훨씬 더 그 연구주의 정치주의 영향을 받는 그런 그 기존의 법관 임용 시스템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단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도 쉽지 않다. 2년 전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박 씨. 술을 마시고 전 직장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게 된 박 씨. 그런데 홧김에 보도블럭을 집어든 게 화근이었다. 그저 땅에 던졌을 뿐이라는 박 씨. 그런데 피해자는 정강이에 맞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전치 3주라고 했다. 돌 하나 땅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다가 벌금형을 맞았어도 내가 그냥 뭐 좀 소란이 있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어떤 징역형까지 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고. 그에겐 국선 변호인이 지정됐다. 재판 전 한 차례 2, 30분 만난 게 전부라고 한다. 처음에 재판하기 전에 한번 시간 나서 오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의정부를 나가서 사무실에 들려서 그냥 상담만 한번 한 것 같아요. 답답했던 박 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듭 무죄만을 주장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게 역효과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 급급하여 태도가 불량하다. 그에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야간 외출 2년 제한이 선고됐다. 당연히 황당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오히려 내가 피해자고 내가 맞은 건데 단순하게. 어떻게 재판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가 돼서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지 그걸 도대체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그는 항소하고 싶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던 그는 1심에 국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잘 나왔다 그러고 컴퓨터 하실 줄 아냐 그래서 조금 할 줄 안다. 그러더니 자기 모니터 보라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거기 항소장 제출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해서 작성해서 내시라고. 결국 항소는 포기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 그는 그나마 작지 않은 교훈 하나를 얻었다고 한다. 가난하면 더 착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 재판정에 대한민국 재판정에 쓸 일을 안 하고 살라 그래 평생. 누구하고 말다툼조차 안 할 거예요 저는. 왜냐 이런 억울한 일을 한 번으로 좋게요. 두 번 다시 재판정에 쓰기도 싫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싫고. 우리는 재벌 총수들의 형사사건 변호사들을 분석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구접은 LIG 회장 1심 당시 11명의 변호사가 공판 도중에 사임했다. 그중 6명은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그들 중 3명은 검사들 중 2명과 사시 연수원 동기였다. 태광그룹 이호진 사장 1심, 검찰 출신 변호사 6명도 초기에 선임됐다가 공판 도중 사임했다. 효성 조현준 사장 1심, 공판 도중 한 대형 로펌 안에서 변호사 3명을 모두 교체했는데 초기에 세 변호사 모두 검찰 출신이다. 우리는 그들 중 한 변호사를 만났다. 왜 공판 초기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필요할까?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뭐 담당 검사나 재판부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뭐 출신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선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계별로 하기도 하고 혹은 역할을 나눠서 구성을 하기도 하고 하죠. 뭐 심지어는 뭐 경찰 단계도 당연히 그런 거고 검찰 수사 단계, 뭐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이라 그러면 뭐 1심, 2심, 3심 그 신급별 구성에 따라서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호인 구성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재벌 총수들이 워낙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하다 보니 업계에선 이런 소문도 돌고 있다. 예전에 회장 들어왔을 때도 3년 5년 받았는데 그때도 여기 서초동에서 들리던 이게 2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되면 일단 현찰로 10억 주고 현찰로 일단 10억 주고 이제 그 단계부터 그 1심 주심 판사 대법 아니 저기 재판장 다 맞춰서 또 쓰고 또 이제 항소심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또 써야 되고 또 대법원 가면 대법관에 또 맞춰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200억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뭐 보통 변호사들이 한 10명 이상 붙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저희 동기한테 야 너네도 한 그 정도 썼지 않게 그냥 씌웠던데 그냥. 약 117만 천 원을 훔쳐 17년 2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된 박철중 씨. 2년 전 15만 원을 훔쳐 3년형을 선고받았던 그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리는 한 달 20, 30건의 사건을 배당받는 국선 변호인 단 한 사람이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진술인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활해 왔다라는 것 외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마치 취급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를 맡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에게 대기업 총수와 같은 막강 변호인 군단이 있었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판사님들은 기록으로만 그 사건을 접하게 되고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판사님이 그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판단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고 특히 지금 사례를 본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절도 금액이 상당히 소액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재판부에다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호소가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벌금형도 가능하다. 그런데 박 씨는 특가법으로 기소됐다. 절도 누범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법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검사는 박 씨를 형법상 절도죄 또는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 검사가 그 절도죄로 기소하도록 변호사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범행을 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는 건 진단서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논문 같은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한테 완벽한 보상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탄원을 하는 경우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할 확률도 있습니다. 떠돌이 신세였던 박철중 씨와 같은 경우 주거 불상을 이유로 구속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도 불리한 점이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주거가 뭐 거의 확실하겠고 그래서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가 일단 갈리게 돼요. 무기나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뭐 경황 없이 나가는 것에 이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재벌 총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격에도 맞설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 갖춰서 뭐 나간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가능한 모든 것을 갖추고 법정에 서는 재벌 총수. 김승현 회장은 횡령 배임 사건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선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했다. 한 변호사는 담당 판사와 법원 행정처, 서울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다른 변호사는 서울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함께 근무했다. 서울지법과 강릉 지원에서 함께 있던 판사 변호사도 있고 다른 변호사들도 판사들과 학매, 법원 근무 경력 등으로 얽혀 있다. 김승현 회장 대법원 상고심에선 두 대형 로펌에서 총 21명의 변호인들이 선임됐다. 그리고 1, 2심에서 볼 수 없었던 인물들. 각 로펌 소속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출격했다. 저는 사실은 그 일단 대법원이라는 게 그 신급제의 속성상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근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대법관님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과정은 그 판례라는 게 대법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꾸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학설이라는 것도 그 학설에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내가 의견을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르십니다. 실질적으로. 김승현 회장을 비롯해 박찬구, 구자원, 조현준, 이재현, 현재현 회장 역시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면 어김없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역으로 봐서 대법관 출신들이 1, 2심 재판부에 와서 변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더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지금 대법관들이 1, 2심 법정에는 거의 안 가십니다. 그 재판부에 괜히 해가 될까봐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러려면 그분들 노후에 살 수 있게 다른 나라처럼 해줘야죠 사실은. 지금 60세도 안 된 분들이 나와 애들도 아직 다 안 컸는데 나와서 사실은 그냥 월 500이든 400이든 연금 받고 살아라. 그분들이 6년 동안 저도 다양한 일 있어봤지만 눈물이 앞을 가리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퇴임 후 5개월 변호사 수임료 16억 원.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결정적 이유였다. 항상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재산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시임장이자 상징인 대법관.
우리는 문민정부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의 퇴임 후 활동을 조사했다. 퇴임 대법관 39명 가운데 27명이 변호사로, 그중 19명은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다.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밑에서 재판연구관들이 쭉 이렇게 훑어보고 이거는 좀 이거 안 되나 하면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법관이 봐서 판결문이라도 써주려면 대법관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대법관 도장이 찍혀있으면 재판연구관들이 그건 심부름 안 해요. 3천만 원 막 이러고 저희가 기사상으로 봤거든요. 그것도 그 정도 가능합니까? 3천만 원은 원래 저렴하죠. 한 5천만 원은 대법관들은. 그래요? 소위 말하는 도장값으로는 5천만 원 정도는. 대법관 출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검사장이나 혹은 검찰총장 출신의 그 법률가들은 우리나라 법의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이 법 운용 과정의 최정점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일거수 일거투족은 우리나라 법이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죠. 현직에 있을 때 거학을 척결하겠다 해놓고 그래놓고 바로 그 옷을 벗고 나와가지고는 텔레비에서 그 부정을 저지른 재벌 뭐 이세 이런 사람들 뒤에서 가방 들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환멸에 가까운 비난을 보내고 있는 이유죠. 우리 사법에 대한 불신 중에 아직도 이제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진 게 그 전관 예우라든가 또는 유전무죄 뭐 이런 거 관련된 현상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법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이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이거를 위반한 사람은 뭐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한다든가, 뭐 변호사 업무를 뭐 상당 기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스스로 이제 억제하도록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법이 국민들의 신뢰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사법. 그러나 국민 27%만 사법제도를 신뢰한다. 그런 현실에선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양형 기준을 엄격하고 촘촘하게 정해 판사들의 형량에 대한 재량의 폭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 온전한 일반 국민들의 그런 상식을 반영해서 판결을 해라. 라는 것이 헌법상의 명령이에요.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사회 지도층 인사 뭐 대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로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계층이나 또는 신분 같은 것을 고려치 않고 죄와 벌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저는 양형 기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원칙과 엄격함, 누군가에겐 관용과 따뜻함. 법은 서민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사법은 그런 것이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할 수 있는가? 저희는 취재 중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만난 전직 대법관, 그가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법관 퇴임할 때 후배들이 변호사 못하게 했다. 당신마저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더라. 내가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뭘 하는 건 자신 없지만 안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채감, 자책감도 있다. 그리고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걸 퇴임 후에 나 혼자 써먹을 순 없는 노릇이다. 오늘 피드시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